시간이 아까워서. 아니요, 맞습니다. 네. 송영호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사시고요. 참여소통교육 모임 고문, 돌봄치유교실 고문, 강동혁신교육지도 운영위원이십니다. 네. 뭐 작년 8월에 명퇴했고요. 지난 뭐 교육 경력 동안 그 학생부장이 3년, 또 학생부에 한 10년 이상을 예, 일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대통령 초창을 학교폭력 예방 근절의 부분으로서 받으셨고요. 교육부 장관상은 수업 방법 개선 교사 동아리 운영으로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주요 저서에는 동아출판사 영어문과서를 집필하시고요. 또 에듀니티에서 출판한 통생의 아름다운 수업의 저서가 있습니다. 자, 송영호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작년에 뵈었던 분들 계실 것 같고요. 작년에 강의 이후에 낯선 행동 대응에 조금 유연성이 좀 있으셨나요? 네, 낯선 행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색하면 안 됩니다. 치매 환자가, 인지증 환자, 또 인지증 환자가 삥깡을 부리십니다. 뭐, 며느리가 내 돈 다 훔쳐간다는 등, 며느리가 날 때린다는 등, 이랬을 때, 우리들이 그 낯선 행동을 대하는 원칙이 뭐다? 유연해야 돼. 아이고, 그렇게 생각하셔요? 이렇게 가야 돼. 거기다가, 언제 훔쳤다고 그러세요? 이 양반이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답이 대안돼요? 안 돼. 유연해야 돼. 네, 제가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사실은 요거 때문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거예요. 이게 교육부에서 받아볼 때, 아, 이게 상당히 쓸모 있는 모듈이다. 학교폭력 예방의 모듈이라고 했던 거예요. 근데 이런 걸 저는 왜 연구했냐. 원래 사립에 있다가 94년도에 공립으로 넘어가는데, 여중으로 가면서 남교사가 아주 드문 거예요. 그래서 이 얼굴에 생지부를 갔어. 근데 여중 애들 만만치 않아. 그 당시에 일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. 생활지도를 제가 보시다시피 무슨 카리스마가 없잖아. 이 상황에서 애들과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중학생들의 사안이 70% 이상이 뭐가 없어서야? 개념이 없었어.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인 줄은 모르겠다. 그래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이게 전부 제 사례거든요. 실제로 있었던.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쌓였어요. 그러니까 같이 인근 학교에서 소문이 났네요. 다른 학교에서도 그 학교 애들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한 거 우리 학교에도 또 가서 해다. 다른 학교도 갔어요. 근데 그 학교 끝나고 나서 뒷풀이를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집사람이 여청대 여성 청소년계 전 경찰 계장이시라는 거예요.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 집사람한테 또 감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? 그죠? 정말 좋은 기회다. 제가 모아놨던 걸 드렸고 그분이 일일이 법조항을 다 해서 해설을 달아드렸어요. 그 해설 다는 거는 부장님께서 연습 끝난 내일 해설지 드릴 거예요. 근데 해설지에 없는 그런 작은 팁들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여유있게 하고 싶죠. 하여간 제가 94년부터니까 몇 년째 한 25년